013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새우글로벌입니다. 새우글로벌의 테마는 유승민 대구 경북 신공항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가덕도 신공항 홍준표 무역전쟁이 가 있습니다. 새우글로벌 은는 동사는 1978년 3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9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수지, 범용 플라스틱 등의 플라스틱 전문 제조업체로 사빅 이노베이티브 플라스틱 국내 대리점 및 바스프, 미쯔비시, 쉐브론 등의 플라스틱 재료를 공급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적기의 공급과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관건임. 기업 개요 대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ABS 수지 등 고분자 석유화학 상품의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빅 이노베이티브 플라스틱의 국내 대리점 업체임 대시 BASF, 미쯔비시, 쉐브론, 쌀베이 등 다수의 업체와 플라스틱 원료 거래를 하고 있으며 ABS 컴파운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대시 2019년 중 PCB 생산업체인 베트남 법인을 청산하였으나 카이힉스 IT1호 신기술 투자 조합이 2021년 7월 설립되어 연결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재무 대시 전방 산업의 회복세로 주력 제품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셀러의 수요 증가, 기타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부담 확대, 중단 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플라스틱 원료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고기능성 수지 비중 확대에도 전방 자동차 산업의 부진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새우 글로벌의 시가총액은 4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새우 글로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71위입니다. 새우 글로벌의 상장 주식수는 2870만 5031 주입니다. 새우 글로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새우 글로벌의 퍼은 24.8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15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18억 원, 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3억 원, 21억 원입니다. 새우글로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81%이고 유보율은 216.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1.42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2 -1.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2.93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6 -1.7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우 글로벌의 2022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8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새우글로벌의 종가는 1540원이며 주가가 새우글로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우글로벌의 종가는 1540원이며 주가가 새우글로벌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새우 글로벌은 는 거래량 99,300시나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928주, JP모간에서 15,022주, 골드만에서 13,92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120주, NH투자증권에서 8,200신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2,638주, 키움증권에서 25,090주, NH투자증권에서 7,266주, 대신에서 7,132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6,1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43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승민 관련주 세우글로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